야, 우리 중에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누가 제일 잘하노? 짱배 아이가? 갑자기 나? 짱배는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말을 좀 부풀리지, 짜증나게. 거짓말을 이형이 제일 잘한다, 이거. 나는 사실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아, 저게 거짓말이다. 쳤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팝뿌리의 최고의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 팝뿌리배 라이언 게임입니다. 아~ 그래서 일단 제가 요 오프라인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 테니까 바로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 오케이, 다섯 명 다 들어왔구만. 아, 오케이. 신기하다. 롤 알죠? 아, 너무 잘 알지. 아, 뭐, 너무 유명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이엇 게임 룰 설명. 게임 시작과 함께 참가자들은 라이엇과 평민으로 나눠진다. 각자에게 공통된 단어가 한 개씩 주어진다. 단, 라이엇에게는 다른 단어가 주어진다. 순서대로 돌아가며 단어에 대한 묘사를 한다. 라이어는 자신이 라이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평민인 척 연기를 하며 최대한 같은 단어인 것처럼 묘사해야 한다. 라이어가 누구인지 추리하고 찾아내는데 성공하면 평민의 승리. 들키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라이어의 승리. 힌트를 적게 주면서 평민들은 모두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중요해. 그게 어렵지 근데. 게임 시작! 아이 거짓말하면 티가 나가지고 당신의 심. 아이 거짓말하면 티가 나가지고 당신의 심. 4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번 짱배네요. 짱배. 전 이 야구단을 응원했습니다. 야구단을. 야구. 아주 매섭다고 볼 수가 있죠. 매섭다. 쉽지 않아. 너무 많아지나 보네. 강한 축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축이다. 네. 너무 나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야, 다들? 아니, 바로 해, 빨리. 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이, 아이가. 모르니까 말을 못 하겠지. 요즘 유튜브로 리모델링을 많이 찾아보는데, 무슨 말씀이야? 발언을 끝마쳐주세요. 발언을. 리모델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리모델링 네. 말본 거 알고 있어. 작정하면은 사람보다도 큽니다. 한 바퀴 돌았나요? 네. 어렵네. 와, 첫 번째 투표 가나요? 네, 첫 투표 가겠습니다. 과연 라이언은 누굴까? 신열이. 저요? 자, 그러면 신분 확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랭이의 신분은? 나를 너무. 아. 어? 뭐야? 내가 너무 어렵게 줬나? 리모델링이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아, 근데 아... 이런 그냥 한 방에 잡아야 되는데. 아, 이런 이제 힌트가 다 이제 알 텐데, 라이어가. 자, 다시 돌아온 짱배 차례. 아, 미국에 되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짤이 있죠. 혹시 나 구하러 왔니? 아니, 나도 잡혀왔어. 이 짤이 생각나네. 야, 이거 진짜. 좀 아시다시피 또 책 읽는 걸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독서할 때 네, 좀 많이 봤습니다. 독서를 할 때 많이 봤다는 점을 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귀가 들렸네. 마귀가 들렸어. 아, 근데 머릿속에 리모델링밖에 생각이 안 나. 아, 리모델링. 지금 여러분들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퍼주고 있잖아, 우리 지금. 이건 곤란해. 이래 놓고 본인이 라이어인. 저 한번 어, 네.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애조질관! 아, 일단 어, 두 표. 짜오 두 표. 짜오 두 표. 자. 짜오의 신분 확인하겠습니다. 야, 이거. 야, 이거 큰일인데? 내가 봤을 때 이미 라이언은 정답을 알고 있어. 어, 이거 알고 있다, 이거. 알고 있는데 지금 평민인 척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아, 우리 게임 되게 못한다. 자, 투표해봅시다. 자, 마지막 봅시다. 투표. 네. 여기서 라이어가 안 나오면 라이어 승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강호이. 눈치를 챈 것 같아. 라이언들 눈치를 챈 것 같아. 왜 나야? 자, 어? 강호이 정치 한번 봅시다. 저희 신분은? 아! 라이어의 키워드가 뭐였어? 와. 모두가 독수리를 볼 때 저는 참새라고 떴습니다. 근데 강한 축에 속한다고 했던 이유는? 처음에 얘가 막 야구단이라고 했을 때 이미 저는 알았죠. 아, 너무 시끄러웠어. 어. 왜냐면 야구단의 새가 하나이글스 밖에 없긴 하지. 라이언 새라는 힌트가 갈 줄 몰랐네. 아니 보통 비슷한 게 비슷하게 가니까. 참새라고 왔기 때문에. 아, 이제 방법을 좀 이제 뭔지 알 것 같지? 아, 이제 좀 알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했던 요 게임이 라이어 게임의 오프라인 모드. 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성 소셜 보드 게임 앱인 위플레이에서 제공하는 게임입니다. 이게 술 게임에서 많이 해요. 술 게임에서 친구들끼리. 니 술 게임 안 해본 지 많이 오래됐잖아. 근데 라이어 일 라이어. 누가 무슨 술 게임을 해? 요즘에 가본 적 있어? 해봤어. 남해 가서 했어 이거. 라이어. 아 뭘 라이어야 나 친구. 위플레이가 굉장히 또 트렌디한 이 보드 게임을 음성 채팅과 같이 제공해요. 와. 그래서 이게 뭐 라이어 게임 외에도 뭐 알파카 챌린지, 캐치 마인드, 캐치 노래방 이런 다양한 파티 게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 온라인도 되고 오프라인도 되고 다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와 노래방 너무 좋다. 와, 아주 질릴 틈이 없겠군. 이게 이제 그 딱짜워 좋아하는 그 오노 게임, 그다음 마피아 이런 것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와 그런 것까지 있다고? 다 할 수 있어. 휴대폰에 위플레이 앱만 있으면은 뭐 보드 게임 별도로 없이. 야 근데 그럼 만약에 혼자 하고 싶으면 어떡해? 온라인 모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음성 채팅으로도 참여하고. 서울 사람인데 부산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거 보통 막 PC로밖에 보통 못하는데 아직 휴대폰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정말 좋군. 아까 고고래 이제 연습 게임. 아 연습 게임이었구나. 아 연습 게임. 요번에 이제 진짜 찐 게임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 진짜로 해. 나 진짜 남에서 했던 것처럼 해. 그놈의 남에. 아 근데 뭐 벌칙 같은 거 있나 설마? 너무 아무것도 없이 하면 좀 그거니까 우리 딱 밥 다 먹을 때 분수 같은 거 한번씩 가지고. 이기는 사람만 딱 먹는 거 어떻습니까? 좋다. 라이어가 승리할 경우에는 라이어 혼자 다 먹는 거. 대박인데 그러면? 진지하게 한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재밌네. 당수육! 당수육! 아이! 그런 거 원하지 마. 자 갑니다! 네? 난 라이어 구하기 싫어! 1번부터 빠른 시작.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빙글빙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장수 풍뎅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걸 선물 받은 걸 갖고 있습니다. 돼지코 맥스 딜러 이 특정 알파벳 타입을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투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여기? 아? 아! 65번이. 아. 노랭이의 신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랭이는 뭐야? 라이어 단어도 셌다. 이쪽인 건 알았는데 뭐 휴대용 선풍기인가. 난 이제 충전기니까 이제 충 이제. 벌레. 아니 나는 그 캡테리볼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전기 충격만 그렇거든요. 맥스 딜러. 맥스 딜러는 뭡니까? 그 스파이더맨의 그 전기 뱀자먹 그걸 저장하는 그 사람. 그래서 난 너무 많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형만 알아들었네. 나는 전기를 개발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게 단어가 라이어도 비슷한 종류의 단어를 줘가지고 추리에 좀 도움을 줘. 맞아 맞아. 탕수육에서 탈락. 탕수육 먹는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만 더. 오케이. 한 명만 더 걸러보자고. 아 그럼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탕수육 한 개로 네 명 너무 빡세.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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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럼 네 명이서 하나? 아니 근데 너까지 껴. 너 깍두. 아 뭐야? 야 근데 내가 라이어면 또 어떡해? 아 그래도 그냥 해. 만약에 어 만약에 또 네가 라이어고 또 걸리면 피는 앞으로 탕수육 먹지 마. 근데 만약에 라이언데 살아남으면은? 아 그러면 바로 통과. 아 그러니까 통과. 나 그냥 나 기필코 통과해본다. 오케이 오케이. 아 1번부터 시작. 이번에도 약간 장점하고 주지 않는 걸로. 오케이. 너무 비싸. 너무 포괄적인데. 이 단어와 비슷한 이름의 캐릭터가 색깔 빨개. 어머 쓴품. 원펀맨이 원치킨물로 되게 유명해요. 맞습니다. 예예예. 제가 근데 이거를 많이 파는 자판기를 되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투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판기. 우와. 노란머리 투표. 강호희의 정체는? 제 신분은 라이어. 라이어! 아 이거 1번 라이어 너무 가혹해. 한 방 또 내 단어가 치킨이니까 난 뭐 피자, 족발 이쪽일 거라 생각했지 도넛은. 그래서 여기부터 이미 눈치챘는데 도넛 말하는 거였던 거죠. 그치 그치. 근데 호모 심슨은 이미 너무 컸고 처음에 듣자마자 감호인 거 같더라고. 이게 처음에 라이어 걸리면 어떻게 할 거 같이 탕수육 먹고. 예!
몰랐는데. 아, 근데 자판기 진짜 자판기 어. 아, 그게 또 너 요즘 네. 진짜 자판기 많습니다. 용산역 가면 그 있더라. 아, 그건 몰랐네. 아, 그것도 자판기가 있어. 야, 세 명이 너무 많다. 야, 세 명이 됐다. 세 명이서 대짜로 먹어. 그럼 됐어. 아니? 아니? 난 세 명 많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 원래 게임은 3세 판이야. 게임은 3세 판. 단가, 이씨. 단가! 진짜 찐마. 1번 라이언만 피해다오. 오, 진짜. 이거 원래는 랜덤이에요, 원래는. 어, 아.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고깃집에 가면은 좀 빨리 나오는 집들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좀 빨리 먹을 수 있게. 그런 고깃집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왜 이길 여기 놨어? 그, 주머니 몬스터 1세대. 아, 유명하죠. 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 일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메가 짱배. 짱배 단독입니다. 짱배 단독. 이 나쁜 놈들아, 내 땀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세 명이서 먹자고 했잖아. 와. 예전에 그 풋살을 군대에서 좀 했었습니다. 축구 할 때 진짜 위험한 거 중에 한 개가 다치는 거야. 공을 보면 진짜 꽃발로 이렇게 찬 애들이 있어요. 끝에 발로 이렇게 팍 차면은 진짜 다쳐요. 너무 크게 다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요. 와, 재밌네요.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친구가 깜짝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 저는 이 소리 들으면 경기를 느낍니다. 일단 투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 둘 셋. 얘가 아닐까? 아, 일단은 진열이. 일단 진열이네요. 과연 안 돼. 아! 아니 진열 평민. 진열 평민이야? 잠깐만요. 어차피 우린 못 먹잖아. 그치? 짜오의 정체는? 이게 말이 돼요. 아, 짜오 라이언이었어. 아, 여기가 라이언이었구나. 아, 여기, 아, 말벌이요. 말벌이, 아, 말벌. 말벌 꿀벌은 너무 근소하다. 승리. 와, 이렇게. 와, 결국 탕수육 먹는 사람은 노랭이야. 와, 와, 그렇네. 와, 결국 노랭이 대역전에서 끝나네요. 와. 결국 파뿌리 최고의 라이언은 노랭이었습니다. 아, 세상에서 거짓말 제일 못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그런 말은 그만하자. 아, 대단해. 아! 어쩌면 거짓말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잘하는 걸 수도 있다. 아, 근데 확실히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니까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재밌더라. 재밌지 않아요? 아, 우리 캐치마인드도 해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좋은 음식과 좋은 게임만 있으면 그 자리에 이미 성공한다. 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습니다. 지금 10시 다 돼간대. 아, 오늘 한 6시, 7시 우리 시작한 것 같은데. 라이엇 게임, 또 캐치마인드 외에도 뭐 오노 게임, 마피아 게임, 뭐 알파카 게임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위플레이 갈아서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놀아요, 위플레이. 끝난 뒤에 탕수육 꼭 시켜먹으세요. 탕수육 정말 맛있다고. 음식값만 내세요. 게임값은 위플레이가 공짜로 해줘. 와. 제발 광고 좀 힘들잖아. 야, 나 죽었다 그냥. 에이!